전신 거울. 거울이요, 이제 주부님들이나 혼자서 식사하실 때 심심하니까 TV나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식사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 얼만큼 배가 찼는지를 모르고 계속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TV를 끄고 핸드폰을 치우고 전신 거울을 옆에 놓고 좀 독하지만 제 모습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드리고 있어요. 하긴 제 모습도 보다가 이게 먹다가 미쳤어 내가 이걸 놓을 것 같아. 그만 좀 먹어라 이러면서. 그건 맞아. 내 모습을 봐야지 밥을 좀 덜 먹는 것 같긴 해요. 옆 모습으로 배를 보면은 좀 먹기 싫어지는 듯.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숟가락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라? 맞아요, 젓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그리고 저는 싫어하는 음식부터 먹어요. 살이 찌다 보니까 편식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채소 먼저 불떼기부터 먼저 먹어. 네네, 맛없는 거 위주로 먼저 먹으면서 포만감을 먼저 채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밥을 먹어요. 약간 이렇게 세는 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네, 조금씩, 조금씩. 젓가락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젓가락질. 그래서 숟가락 조그만 걸로 먹는 게 돼요. 차스푼 같은 걸로. 네, 자, 마지막 비법이요. 틈나는 대로 무엇하라? 아, 춤추며 운동하라. 반성하면서 춤추며 운동하라. 이런 거예요. 네. 아, 저는 운동을 습관처럼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따로 하지 않고 틈틈이 춤추는 것처럼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반성을 해. 미쳤어. 몸뚱이가 이 정도 될 때까지 뭐 했니 너는. 몸뚱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아, 지금은 좀 약간 신들리신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좀 약간 신들리신 느낌. 운동법을 저희도 좀.